안녕하세요. 예보관 최정희입니다. 현재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 내륙에서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에 의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해안에서는 밤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주말까지 날씨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번 주 대기 중상층에서의 북반구 기압계 흐름을 보면 바이카로 부근으로 기압능이 발달하고 우리나라 부서쪽으로는 오호츠크해 부근에 위치한 정체된 상층 저기압으로부터 전리된 저기압이 점차 남동진하면서 한반도를 통과하겠는데요.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해 보면 한반도 5km 상공에 영하 12도 내외의 찬 공기를 동반한 강한 와도역이 한반도를 통과하고, 한반도 주변으로는 대기 상층 발산역이 위치하면서 대기 하층의 불안정도를 강화시키겠습니다. 대기 불안정도를 나타내는 케이프의 분포를 보면 내일 오후와 모레 매우 불안정이 강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특히 중부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낙성 강수뿐만 아니라 강한 돌풍과 천둥, 번개, 그리고 우박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상기압계를 보면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 내륙에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강한 소낙성 강수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는 야외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겠지만, 토요일에는 전국에 다소 요란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되므로 야외 활동 시 최신 기상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말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